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를 이용해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. 뭘 만들어 볼 거냐면 맥심 시나몬 라떼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. 자, 먼저 적당한 용기에다가 이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를 두 개 넣어 줄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카라멜 소스를 10g 넣어 줄 거예요. 그리고 시나몬 파우더를 넣어 줄 건데 저는 티스푼으로 한 절반 정도만 넣어 줄 생각입니다. 그람수로 하자면 지금 이게 한 0.3g, 4g쯤 됩니다. 자, 이제 이걸 한번 잘 섞어 줄 건데요. 방금 제가 넣은 카라멜 소스나 시나몬 파우더의 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뜨거운 물로 녹여야 돼서 대충만 그냥 뭐 슥슥 섞어 주세요.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 한 20-30ml 넣어서 다 녹여 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다 녹은 커피 원액은 옆에 잠시 빼놓고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프렌치 프레스에 넣어서 거품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품을 만들어 주세요.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잔에다가 아까 만들어 둔 커피 원액을 부어주고 그리고 이 우유를 부어 줄 건데요. 지금 이 프렌치 프레스 안은 윗부분은 거품이고 아래는 우유입니다. 그래서 이 숟가락으로 주둥이를 막으면서 부어주시면 거품은 위에 남고 우유만 나오거든요. 그렇게 부어줄 겁니다. 붓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싹 섞어주고 부어주시면 좋아요. 우유 양은 200ml 정도 부어주시면 됩니다. 한번 싹 섞어줄게요, 전체적으로. 자,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 위에 프렌치 프레스에서 남은 거품을 숟가락으로 떠서 올려줄 겁니다. 자, 완성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는 거품이 쫙 뜨가 있고 밑에는 커피가 있는 게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있어 보입니다. 맛 한번 볼게요. 야, 임마, 이거 커피 향과 카라멜 소스, 시나몬이 섞이면서 굉장히 그런 고급스러운 맛있는 맛이 나요. 와, 지기네 이거. 이 메뉴는 진짜로 제가 강추를 한번 드려볼게요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드셔도 맛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위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에칭아트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. 또 바로 해볼까요? 자, 먼저 첫 번째 에칭 아트입니다. 이 카라멜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짜줄 거거든요.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짜줍니다. 그리고 이 에칭 아트 펜을 저는 사용할 건데요. 여러분들은 그냥 없으시면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냥 동서남북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. 쭉. 뭐 이게 좋으면 이대로 끝내셔도 상관없고 좀 뭔가를 더 하고 싶다면 이쪽을 넣어 주셔도 돼요.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얀색 거품일 때보다는 좀 뭔가 확실히 있어 보이죠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강아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지금 이거는 커피 원액과 우유를 그냥 섞어 놓기만 한 겁니다. 여기에다가 우유 거품을 이제 올려 볼 건데요. 강아지의 얼굴이 될 부분, 동그란 부분을 잔 중앙에다가 살짝 숟가락으로 올려줄 겁니다.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자, 먼저 귀를 만들어줄 겁니다. 티스푼으로 살짝 잡아 당기면 이렇게 귀가 쭉 하고 나오죠. 반대편에도 이렇게. 그 다음 귀 구멍을 이런 식으로. 그 다음 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코도, 그다음 인중 이렇게. 자, 굉장히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도 제법 귀엽죠? 자, 오늘 이렇게 맥심 시나몬 라떼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위에 에칭아트도 조금 해봤는데요. 이 메뉴가 상상 이상으로 맛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.
그리고 다음 주 조금 아쉽지만 컵 채널하고 진행하는 마지막 콜라보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. 미리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다음 영상에는 이벤트가 하나 있을 예정이에요. 무슨 소리냐면 다음 주 영상 꼭 시청하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